다섯 번째 익스사이즈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input 필드를 만드는데 two-way data binding으로 hero name이라고 하는 property와 two-way data binding으로 만드시면 되고, 두 번째는 hero name을 interpolation으로 HTML 파일에 onto HTML 파일 그러면 document 그죠? document 그죠? 우리 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버튼이 추가하는데 이게 enabled 된 상태예요. 언제냐니까 input 필드가 not empty인 경우에만 enabled 됩니다. 그러니까 input 필드에 뭔가 우리의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는 얘는 disabled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가 reset 하는 겁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나면은 input 필드의 hero name 필드 있잖아요. 그게 다시 빈 텅 빈 상태로 리셋 시키는 거죠. 우리 이건 많이 보던 거죠. 어디서 웹 서핑하거나 하다 보면은 이런 양식들 가장 표준적인 흐름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 다 만들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입력하고 난 뒤에 Submit을 눌렀을 때 여기가 다시 깨끗하게 원위치 초기 상태로 돌아가게끔 이 상태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죠? 그것만 처리하겠습니다. HTML 파일에서 버튼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진 거에다가 클릭, 온클릭을 넣었습니다. 온클릭을 했으니까 여기서 온클릭에다가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this.input.value, input name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empty로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간단히 해결이 되죠. 볼까요? 여기다가 스파이더맨 했습니다. submit 원위치 됐죠. 이제 이거 비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비활성화 시키는 것은 어디다가 할까요? 아무래도 버튼에다 해야 되겠죠. 그죠? 버튼에다가 disabled 에다가 여기다 값은 뭘로 해주면 될까요? input name이죠. input name 이게 empty 상태일 경우 그럴 때 비활성화 시키는 거죠. 그죠? empty입니다. 볼까요?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batman 활성화 되었죠? submit 하면은 비활성화 되었습니다.